목공풀 5개, 감자 전분 조그만 거 하나, 베이킹 소다 조그만 거 하나, 이 세 개를 섞어 이 반죽에 토치로 지져. 그래도 핸드폰이 불에 타지 않고. 하여튼 뭐 그렇대. 오늘 만약에 나 실패하잖아? 핸드폰 박살나. 자, 오늘의 재료 휴대폰, 그 다음에 가스. 오늘 메인 재료야 이게 형들. 감자 전분,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에 목공풀. 이거 대박 한번 터트려보자고. 핸드폰 터트리지 말고 화끈하게 가자. 나는 상남자니까 이거야 가장 무서워. 막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안 터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안 터져야 돼. 어쨌. 감자 전분 300g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간단해. 섞어주고 쫀득쫀득 파이어. 자, 300g. 이 정도면 300g인가? 좀 빼기. 컵무게 빼야지. 아, 컵무게 먼저. 어. 컵무게가 빈컵을 올리고 0에 맞춰. 아, 빈컵을. 아, 감사합니다. 아, 씨, 답답했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얘가 300g이 돼야 돼. 형들. 아, 잠깐만. 그 그릇이 조금 작네. 내가 큰 사람이니까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좀 작네요. 그릇을 바로 교체할게요. 와, 300g이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네. 지금이 몇 g이냐면요. 봐도 모르겠냐? 몇 g인지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몇 g인가요? 아, 240g 정도라고? 그러면은 300g 할 필요가 없다. 150g만 하자, 150g. 이게 몇 g이에요, 형님들? 아, 150은 넘으면 조금만 더 덜을게요. 오케이. 15g 정도 덜어냈어요. 150g. 이제 소다. 소다는 15g만 넣어야 됩니다. 15g. 소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15g이겠지? 아, 0인데? 아, 이거 15g인지 아니고 어떻게 알아? 0인데요? 이걸로 뭐 째?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조금만 더 넣으라고? 아, 이거 그람수 틀리면 개망이에요. 아, 조금만 더 넣을게, 그러면은. 나 진짜 여러분들만 믿고 내 Z플립 한다. 형들 다 됐어요. 봐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혹시 Z플립 질렸어? 예? 이거 한 달도 안 썼을걸? 이거 질렸냐고요? 이게? 이거 최신폰이라 바꿀 핸드폰도 없습니다. 오빠 리브하님이 이제 목공풀을 짜주기만 하면 끝나? 근데 이거 짤게요. 갑자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짜고 있냐? 이거 뒤로 하면 더 잘 나오나? 아, 위에서 나오냐? 아, 뚜껑 열려? 어,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 어, 감사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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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 나, 잘 나, 잘 나, 잘 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짜줘야지. 인정하시죠? 어, 이게 속이 시원하네. 자, 일단 세 개 넣었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망했다. 목공풀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일단 하나 남은 거 더 넣어볼게요. 내가 망했다는 거 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모! 목공풀! 네네, 목공풀 대용량으로도 판다고 하니까 있으면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부탁했고요. 지금 목공풀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만졌을 때 어, 슬라임처럼 이게 딱 만들어져야 돼요, 형님들. 이게 맞나? 맞아. 어, 땡큐. 자, 바로 갈게요. 어우, 시원시원하게 나오네. 비율이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섞을게요. 이것만 다 섞어지면 오늘 그냥 대박 나는 거야.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됐어. 이제 장갑 끼고 버무려주면 끝. 어, 이게 이렇게 쉽게 떨어지면 안 돼. 아, 그래, 무슨 내가 뭐 비율을 맞추고 똥 싸고 있는지. 자, 오케이.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좋아요. 아, 조금 더 해야 돼. 이렇게 얼굴에 묻으면 안 돼. 핸드폰이나 물체에 딱 이렇게 발랐을 때 이게 묻으면 안 돼. 봐봐, 형들. 묻나 안 묻나 봐봐요. 어, 이러면 탈락이야. 아, 비율 개똥망이네. 아씨. 그래, 어차피 핸드폰 터뜨리면 레전드니까. 아, 이거 타면 어떡하냐, 진짜. 타면 개가분싸 나오는데. 오케이. 나이스. 안 망했죠? 어, 넌 모르죠? 난 알죠? 안 망했죠? 성공. 자, 이제 손에 있는 거 떼어낼게요. 다들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 Z플립으로 바로 가자. 이제 실험 시작합니다. 윽박이 100만원 날라가기 10분 전. 형님, 105만원이거든요? 저 방송하면서 방송 장비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친놈입니다. 방송의 미친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안전장비 착용하고. 배터리 있으면 터진다고요? 그래서 실험이야. 박스가 탄다고요? 그러면 뭐를 올려줘? 아, 이거 올리자, 그러면.
여기다 토치로 여기서 이 위로 지지면 되겠죠? 이 안에 핸드폰 있어요. 쓰리 투 원 고! 1 2 3 4 8 9 10. 와, 근데 진짜 이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요? 뭐요? 뭐 어쩌라고? 가까이 하라고?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가까이서 터졌을까봐 멀리서 던져서 했어. 이게 현명한 거야? 이게 안전하고 현명한 거야?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불 더 지질까요? 아니면 확인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더 하라고 그러지 뭘 물어. 반대! 반대 오케이! 이거는 쫄은 게 아니라 안전하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형들 이제 만족하시나요? 조금 더 지지라고? 오케이, 20초만 더 하자. 알았어. 민심 따를게. 형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형들 이제 확인할게요. 자, 세 군데 동일하게 굉장히 오래 지졌어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하나도 타지도 않았어.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 예, 배터리가 없어요. 성공했다! 와, 내 핸드폰. 와, 진짜 내 핸드폰. 엄청 쫄았는데. 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핸드폰 켜보라고 안 켜진 것 같다고? 형님, 켜볼게. 1%야, 1%. 켜졌고. 아프리카 TV 어플. 성공. 와우, 대성공이죠. 좋아요 좀 눌러주고 댓글 좀 으크박이라고 써주 감사합니다.